2021년 마지막으로 진행된 제4차 전원회의, 농촌 발전을 의제로 논의가 됐습니다. 그만큼 현재 북한에서는 농촌,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가 최우선 과제인 셈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의 현실과 맞게 농촌 진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중심 과업,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에 대하여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북한의 식량 상황은 어떨까요? 북한은 지난 7월 자발적 국별 검토를 통해 심각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유엔에 보고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식량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죠. 2021 세계 식량 안보와 영양 상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 사이 북한 전체 인구의 10명 중 4명은 영양 부족에 시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양 부족에 노출된 북한 인구 비율, 전 세계에서 네 번째로 높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 북한의 기상 여건이 양호해서 곡물 생산이 지난해보다 7% 정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하지만 연간 곡물 수요량인 550만 톤보다는 여전히 현저하게 부족한 수치이긴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민들에게 군량미를 제공하며 자력으로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지속되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와 코로나 사태에 따른 장기 봉쇄 조치로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식량난을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바이러스가 묻어올까봐 지원 물자를 받지 않고 있고 이미 들어온 물자조차 항구에 쌓아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위원장 집권 후 북한 내부에서는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조치가 이뤄졌을까요? 김정은 정권은 군조관리제와 포전 담당제 같이 시장화를 겨냥하는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북한의 국가 경제 체제는 사회주의를 추구하지만 북한 경제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세력은 장마당, 즉 시장인데요. 시장 경제를 경험한 김정은 정권은 경제 성장을 위한 시장화의 필요성을 알고 있는 것이 만성적인 식량난, 주민들의 삶과 관련된 문제인 만큼 전원회의에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